도라산 전망대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일 있었죠. 그런데 유엔사가 그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집무실을 옮기지 못하고 여기 인민가게에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엔사가 그러므로 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군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이렇게 내정 간섭에 가까운 통일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아웃, 유엔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이신 통일의 공동대표이신 조은호 대표님의 연언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은 들어라 25차 다시 1번 번외편입니다. 우리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을 광화문 광장 미래에서 한앞에서만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이 유엔사의 폭거를 참을 수 없어서 통일대교 앞에서 다시 어제에 이어서 다시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미국에게 들려줘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 미국의 폭거들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폭거를 하나하나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 앞서서 우리 국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가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통일의 길 공동대표이신 한영걸 신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통일로 공동대표 맡고 있는 한용근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강 부지사가 집무실을 일로 옮기겠다는데 유엔사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엔사 그 안에 있는 미국이 이렇게 우리의 내정까지 깊숙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의 한반도 모든 모순의 집결지 모든 악의 근원인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우리의 땅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조국 통일은 요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분단의 외세를 걷어내고 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힘차게 함께 어깨 걸고 한반도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뭉치고 또 해외에서 싸우시는 분들은 또 조국 통일을 위해서 해외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농민, 노동자,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연대해서 이 분단의 원흉, 통일의 원흉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가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자주적인 통일 말씀해 주신 그 한영걸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의 여러 단체 회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AOK 한국에서 많은 회원분들 참석하셨고요. 국민주권연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길 그리고 전국예수사일기 통일로에서 많은 회원분들 오셔서 이렇게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예수사일기 총무이신 김기현 목사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날씨도 화창하고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것인데
그 가짜 평화를 외치면서 설치되고 있는 미군과 가짜 유엔사 이 사람들 오늘 이렇게 청명한 날씨처럼 양심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평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심지어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엔의 탈을 쓰고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분노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이 퍼포먼스 널리 많이 알려주셔서 미군의 정체를 낱낱이 다 밝혀주시고 또 가짜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 희대의 사기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세 번 발언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유엔사가 우리 한국에서 필요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유엔사에 들리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구호 힘차게 몇 번 외쳐보겠습니다. 끝에 한 음절만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짜 유엔사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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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서 주인 행사하는 유엔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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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OK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AOK 한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회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멀리 파리에서 오신 김정희 선생님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유엔사라는 데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저는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이 땅에서는 유엔사가 하는 짓은 유엔의 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미국이 자기네가 마치 유엔사의 머리에 있는 것처럼 유엔사의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평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전혀 유엔의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든지 평화스럽게 평화로운 화해를 하고 싶어도 그거를 아주 빗장을 틀고 막아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막고 있는 게 이들은 무기로 평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할 평화를 막고 있는 이 가짜 유엔사를 어떻게든지 빨리 이 땅에서 쫓아내도록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가짜 유엔사에 대해 힘찬 발언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 멀리서 오신 뉴욕에서 오신 로창현 기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뉴욕에서 온 통일 기록입니다. 제가 진짜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유엔 본부 출입 기자를 12년 이상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뭐 언제든지 리뉴얼하면 다시 이제 출입 기자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유엔에 있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유엔 직원들도 아마 다 모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 스스로가 상당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면 당연히 유엔 스스로 문제를 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도용한 이런 가짜 유엔사가 버젓이 70년간 그것도 이런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결과적으로 유엔이 자기 이름을 도용당해서 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유엔으로서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 엄청난 그런 그 일종의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으로 청구해도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점에서 제가 똑똑히 하여튼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뉴욕의 유엔에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엔은 유엔사를 한국에 있는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유엔사와 유엔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데 우리 한국만 유독히 유엔사를 유엔의 대표기구로 인정을 하고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 유엔사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발언을 들었는데요. 여기 멀리까지 오시면서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 아까 티켓에다가 우리 소망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발언 안 하신 분들 그 소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초씩, 20초씩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을 사칭하지 말고 존립 근거 없는 유엔사는 사드 들고 이 땅을 떠나라!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유엔사 미군은 떠나가라. 가라. 그동안 뜯어가고 내정 간섭하여 우리 땅을 유린한 것도 너무 많다. 더 이상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유린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 가짜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은 철수하라. 평화실천 미주 시민연대입니다.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지켜가야 되고 또 왜 우리나라인데 왜 남이 나라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합니까? 당장 간섭을 멈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미국이 유엔사를 사칭해서 불법 점령한 것을 사죄하고 하루빨리 보따리 사서 철수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유엔사, 가짜 유엔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힘찬 구호 두 번만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가짜 유엔사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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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서 지은 사는 유엔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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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여기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호 대표님이 선정하신